자, 보시면 굉장히 모양새가 다르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걸 다른 실로 디자인했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그때가 언제더라? 2018년도인가 제가 디자인했을 텐데 린넨 실로 떴는데 너무 예뻤는데 그때 영상 제작을 하지 못한 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엘라스틱 실로 다시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 좀 처박아뒀었죠, 처음에는. 근데 막상 제대로 보틀에다가 끼워보니까 쫙 늘어나는 게 너무 예쁘게 맞는 거예요. 그쵸? 사진 보셨겠지만 그래서 딱 맞는 옷처럼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옷을 입혀볼까요? 자, 저는 6호바늘로 떴잖아요. 6호바늘로 떴을 경우에 제 손땀의 경우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예쁜 거예요. 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끈이 없으면 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랑 또 다르게 환골 탈퇴 되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예쁘게 많이 만드셔서요. 여름에 얼음물 먹을 때도 걱정하지 않고 손에 막 물이 생기고 옷이 젖고 종이가 젖고 잉크가 번지고 이런 걱정 없이 예쁘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엘라스틱 실로 보틀 파우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사슬 기증으로 예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7cm 정도 꼬리 여분을 두시고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교차점 잡아주신 후에 짧은뜨기를 먼저 뜰 거예요. 바늘을 빼고 밖에서 실 한번 걸어서 원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좀 길게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번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기둥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11개를 뜨면 돼요. 한번 걸어서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빼고 그 다음에 2개 빼고 다시 한번 걸어서 원 안에 넣어서 길게 뺀 다음에 2개 빼고 이렇게 약간 좀 넉넉하게 떠서 12개를 뜨신 후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보러 오세요. 12개 꼭 카운트해서 숫자 맞춰주시고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메꿔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쭉 1.5cm 정도 빼주시고 빼뜨기를 할 건데요. 또 다른 방법이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 수직으로 바늘을 놓고 체인, 머리 위, 이 부분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꽂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빼뜨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 이게 하나의 코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 할 건데요. 역시 무사슬 기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 짧은뜨기를 또 길게 떠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떠서 무사슬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개씩 떠야 하니까 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그 다음 코 체인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떠주시고요. 길쭉길쭉하게 예쁘게 떠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총 24개의 한길긴뜨기가 됩니다. 그렇게 24개 만드셔서 두 번째 단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마지막은 여기 아까 연결했던 거기고요. 체인이 아니라 실이 두 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한길긴뜨기를 두 번 떠주십니다. 그래야지만 24개가 나와요. 또 빼뜨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1.5cm 정도로 쭉 빼주신 후에 바늘을 빼시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 체인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실을 걸어서 뒤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요 사이에 여기를 너무 짧지도 크지도 않고 그냥 다른 체인들과 맞는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가 기둥코 짧은뜨기 길게 떠주시고 사슬뜨기 하나를 떠서 한길긴뜨기를 대신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일단 규칙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죠. 지금 한 코에 하나 떴으니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하나만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떠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면 총 36코가 됩니다. 그렇게 36코 뜨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규칙대로 잘 뜨셨으면 이제 연결되는 마지막 코가 나옵니다. 거기에 두 개를 뜨게끔 규칙이 나와야지 잘 뜨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두 개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각 단마다 뜨시고 코를 꼭 카운트 해주시는 습관 잊지 마세요. 한 코에도 또 안 맞으면 다시 한번 떠야 되니까요. 꼭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쭉 1.5cm 정도 빼주시고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체인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꽂아주셔서 앞에 고리를 가지고 뒤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빼뜨기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코를 늘리지 않고 기둥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물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규칙을 보면 이래요. 요 아랫부분을 10단 정도를 뜰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쪼글쪼글 작아 보여도 보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쭉 늘려주면은 아주 예쁘게 뭐 양말 신은 것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주 예쁘게 늘어나서 더 지금보다 예뻐집니다. 그렇게 10단을 뜨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잘 못 세거든요. 옆으로 카운트를 해서 10단 정도를 뜨시면 돼요. 손땀에 따라서 크기는 좀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짧은뜨기는 5단 그리고 위에서 3단 짧은뜨기 2단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거 아시고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도 하나 더 있는데요. 뜨기 방법은 같으니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13단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를 한 번 더 떴어요. 그래서 13단인데 이거 처음에 디자인 하면서 습작으로 뜬 거거든요. 지금 이 라인이 없기 때문에 14단 정도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스 뜨는 부분 여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끈을 달지 않는 분들 좀 여성여성하게끔 만드시면 좋고 얘는 남녀노소 누구나 너무 예쁜 얘는 반드시 끈을 달아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물뜨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랑뜨기를 뜰 거예요. 규칙을 보면은 짧은뜨기 뜨고 두 코 걸러서 세 번째에 또 짧은뜨기를 뜨는데 그 사이에는 체인 네 개가 들어갑니다. 사슬뜨기 네 개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짧은뜨기는 짧게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 뒷이랑과 코산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 크지 않게 바늘 사이즈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가 크면 예쁘지 않거든요. 체인 4개를 뜨고 2코 지나서 뒷이랑과 코산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체인 뜨신 다음에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고 여기에 뒷이랑과 코산에 바늘을 동시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체인 떠주시고 하나, 둘 지나서 세 번째 뒷이랑과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이와 같은 규칙으로 한 바퀴 뺑 돌리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꼭 보러 오세요. 네트 모양 뜨는 거 이렇게 도일리 들 때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단수로는 네 번째 단이고 네트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단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가운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슬 네 개를 떠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슬뜨기 하나를 살짝 너무 작지 않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할 건데요. 긴뜨기를 해서 여기 이 부분 짧은뜨기 머리예요.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체인 보이죠? 거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긴뜨기는 한 번 걸어서 넣은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다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중지를 넣어보세요. 이 사이즈가 대부분 비슷해야 돼요. 이 느낌이 얘하고도 비슷해야 돼요. 좀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작게 긴뜨기를 떠주시고 너무 작다 그러면 크게 떠주시고 저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대로 할 거고요. 이제 그 자리에다 또 짧은뜨기를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규칙 사슬 4개 뜨고 이제 더 쉽죠? 그냥 여기 안에다 숭덩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 또 사슬 4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냥 숭덩 또 사슬 4개 떠주시고 그 다음 가운데 숭덩 이렇게 또 한 바퀴 뺑 돌리고 마지막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물론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여기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높이가 보이시죠? 여기부터 두 번째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는 또 사슬뜨기 한 번을 떠주시고 긴뜨기를 뜨는데 어디다 떠요? 이 짧은뜨기 떴던 여기 이 머리 여기에 다시 보내줘야죠. 한 번 걸어서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실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주는 거. 그리고 또 뭘 확인해요? 옆에 있는 구멍 사이즈와 사이즈가 비슷한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을 위해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 하나, 둘, 셋, 넷 뜨고 숭덩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단수를 뜨면 되는데 제 손땀으로는 이 아랫부분 네트는 10단을 떴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이니까 저와 똑같이 일단 떠보세요. 10단까지 뜨고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일단 10단 뜨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10단을 다 떴고요. 저는 여러분도 10단 다 뜨셨죠?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사슬뜨기 4개를 그냥 떠줘요. 그 다음에 빼뜨기 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한 구멍에 3개씩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사슬뜨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살짝 키가 크면 더 좋겠죠. 굴곡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그렇게 떠도 차이는 없더라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살짝 키가 크게 떠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구멍에 세 개씩 떠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걸 잘 배워두시면 색깔 있는 거 배색할 때 단 차이 안 나게 완벽하게 뜨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아까 사슬뜨기도 안 뜨고 그랬잖아요. 빼뜨기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뜨기 우리 한길긴뜨기 빼뜨기 할 때도 두 번째에다 넣었잖아요. 얘도 역시 두 번째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또 실을 1cm 정도 빼두시고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잖아요. 여기 말고 두 번째 짧은뜨기 머리 뒤에서 앞으로 해서 실 가지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 없애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또 뜨는데 포근포근하게 떠주세요. 타이트하게 말고 지금부터 카운트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얘가 36호예요. 짧은뜨기가 36호거든요. 그렇게 맞는지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꼭 세면서 셋, 넷, 그래서 36개 뜨시고 연결하는 데서 다시 보러 오세요. 35개를 떴고요. 36개는 여기다 뜨는 건데요. 요 밑에 짧은뜨기 떴던 머리 있잖아요. 얘를 위로 들어 올려줘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거기만 뜨지 마시고 얘를 앞에 한 가닥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마지막 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을 쭉 빼주시고 또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거기 체인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짝 당기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살짝 사이즈 잘 맞춰주시고 여기에 또 첫 번째 짧은뜨기를 뜹니다. 카운트 꼭 해주세요. 둘, 셋,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리고 한 번 다시 한 번만 보러 오세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이제 또 여기 36번째 나오죠. 36번째에 꼭 이 밑에 것까지 같이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색깔이 똑같아서 티가 안 나지만 배색을 할 때에는 얘랑 얘랑 색깔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또한 다음에 1cm 빼주시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껴서 실을 걸어서 나오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사이즈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이 부분하고 여기를 마지막에 한 바퀴 돌리고 마지막에 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여기 걸어서 떴던 데가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이잖아요. 짧은뜨기를 두 단을 더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트를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총 5단 뜨고 다시 보러 오세요. 다섯째 단다 떴고요. 마지막 36번째 코 역시 이 부분 말고 이 아랫부분까지 같이 잡아 올려서 마지막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 다음에 또쭉 바늘에서 빼주시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죠 여기가 여기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껴서 빼뜨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네트뜨기 들어갈 거거든요 이번에는 일항뜨기를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뜨고,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아래와 같은 규칙. 아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같은 규칙으로 한 바퀴 뺑 돌리고요. 일단 요 부분을 세번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번뜰 거예요. 잘 뜨시는 분은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끈 뜨는 거 보러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그 다음 과정까지 다시 한번 잘 보러 오세요. 한단 마지막 부분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긴뜨기를 뜨고 또 역시 사이즈 보시라고 그랬죠? 근데 좀 사이즈가 작아서 다시 한번 뜰게요. 긴뜨기를 떠서 사이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뜨고 사슬 4개 뜨고 숭덩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숭덩 짧은뜨기 이렇게 총 3단을 뜨신 후에 다시 보러 오세요. 짧은뜨기 뜨기한 마지막에는 그냥 사슬을 4개를 그대로 뜨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 머리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떠야 되죠. 한 곳에 짧은뜨기 3개씩 넣어주세요. 3개 넣었죠? 사슬뜨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고 또 보러 오세요. 마지막까지 3개 트시고 또 실을 1cm 정도 두신 후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앞에 실고리를 뒤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유 있게 해주신 후에 다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는데 총또 36코입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36개의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36번째 코 여기다 넣는데 아까처럼 이 밑에 있는 이한 가닥의 실과 같이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 빼뜨기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자리에다가 이 고리를 뒤로 연결했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빼뜨기로 할 텐데요. 다른 거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라인. 그거를 앞에 들어서 그 다음에 빼뜨기 하는 곳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끈 만드는 방법입니다. 끈은 사슬뜨기 40개 전후로 뜰 건데요.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뜰 거예요. 사슬뜨기를 연결해서 두번뜰 거거든요. 자,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때보다 조금 넉넉하게 뜬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0개 정도 뜨신 후에 반대편 연결하는 곳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자, 우리가 빼뜨기를 이곳에 연결했지만 여기에 지금 끈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빼고 그 다음부터 오른쪽으로 16개를 카운트해서 17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짠! 이렇게 저는 꽂았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뜨면 나중에 코산이 보이지 않아서 힘드니까요. 뜨고 다시 한번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40개 정도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39개를 떴습니다. 사슬을 헐렁하게 뜨는 게좀 힘들다 그러면은 바늘을 바꿔서 한 호수 큰 걸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꼬이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걸 다 뜨고 나면은 여기 바늘이 걸려 있거든요. 바늘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거를 빼두시고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펴서 반대편으로 옵니다. 반대편으로 와서 위쪽, 이 위쪽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바늘을 끼면 돼요. 바늘을 이제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서 끼신 다음에 단수링 꽂았던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다가
페트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그 옆에 칸에다가 하나 또 이동을 할게요. 빼뜨기로. 이제 끈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이 체인 부분 윗부분에다가 이랑뜨기로 해도 되는데 저는 뒤에 코산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어디가 첫 번째 코산이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첫 번째 거에다 넣어주세요. 끈은 너무 뭐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뒤에 울룩불룩한 데가 코산인 거 기억하시고요. 이쪽이 체인, 여기가 코산. 저는 여기부터 넣도록 할게요. 엘라스틱 실은 신축성이 좋아서 비교적 바늘이 잘 들어갈 거예요. 잡아당겨서 아주 땡땡하게 뜨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이렇게 빼뜨기예요. 가지고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사슬을 하나 떴다라는 건 우리가 한 코는 넘어갈게요 라는 약속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코 지나서 그 다음 코산에다가 또 사슬을 떠주시고요. 역시 너무 땡땡하게 뜨시면 안 돼요. 또 사슬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서 그 다음 거에다가 이렇게 또 빼뜨기.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넘어서 그 다음 거에다가 빼뜨기. 이런 식으로 하셔서 끝에까지 떠주세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떴고요. 여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내려온 이 자리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에 체인 스티치로 돌려줘야지 작품이 더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점이 있죠. 체인 스티치 올릴 때 체인을 너무 작게 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입구가 좁아서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크게 하면 입술이 퉁퉁 부어서 입구가 또 너무 커 보이겠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긴 하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이 옆으로 그냥 제가 또 이동 빼뜨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뭐 차라리 큰 게 낫지 작으면 안 들어가니까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역시 자신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늘우스를 하나 키워서 이렇게 총 36개의 체인 스티치를 뜨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바늘 꽂아서 실을 갖고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반바퀴 돌린 다음에 반바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쁘게 연결하는지 보러 오세요. 자, 반바퀴 다 돌리셨으면 이제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냥 뭐 이미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온 것처럼 한번 그대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간다면 얘가 이렇게 따로 놀겠죠?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그래도 됩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좀 비교적 완벽한 뜨기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여기 가로로 놓여 있는 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지금 바로 넣어야 되는 그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여기 걸려 있잖아요. 거기 여기 조그맣게 생기다 말게 생긴 여기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밑에 구멍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어디다 무엇을 하든 체인 사이즈는 일괄적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이제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깔끔하게 이 밑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뜨시면 되고 이제 노 끝까지 뜨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마무리 부분 거의 도착했는데요. 여기에다 그냥 꽂으면은 왠지 뭔가 또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연결된 체인 요 밑에 이 가닥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 라인.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을 커트해 주실게요. 뭐 여유 있게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10cm 정도 하고 커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개수를 세어보면 이곳부터 지금 뜬 이것까지 35개예요. 36개의 체인이 나와야 하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꽂아주세요. 이 체인 관통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 꽂아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쁘게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시작한 그 코, 이 자리죠? 여기에다가 넣어서 저 뒤에까지 나오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 후에 사이즈 맞게 또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또 체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 맞게끔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안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죠. 이 부분까지는 뭐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일단 정리한 다음에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요. 라벨 다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풍선 섬김이었습니다.